너의 누나는 배가 부릅니까? 배가 부릅니까? 라고 뭐부터 만들어 봐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화면 머릿속에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지. 그럼 여기서 누가다는 뭐해? 누가? 너의 누나가 뭐 한다? 배부르다부터 만들어 보란 말이죠. 너의 누나는 배가 부르다부터 만들어 본 건데,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뭐라고? 그렇죠. 배부르다라는 하다시는 없죠. 대신 배부른을 배부르다라고 바꿔주는 거죠. 준비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너의 누나는 배가 부르다? So your sister is full. 여기에 M도 아니고 R도 아닌 이유는 your sister는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랑 같이 쓰는 게 그러니까 she is full 한 거죠. 누가? she가 어떻다? is full. My sister is your sister is full. 그러면 얘를 그냥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그렇죠. Is your sister full? Is she full? Is your sister full?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My sister, 나의 누나는 어쩌고저쩌고 할 건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 해서 대답할 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she로 바꿔 쓰겠죠. My sister 귀찮게 왜 합니까? 됐습니까? 얼마든지 My sister 할수 있는데. 그래서 대답이 No, she is not full. 그럼 그렇죠. She is hungry. She is not full. She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오케이. 그래서 풀의 뜻은 어떤 배부르다였으면 she is full일 텐데 배부르지 않다니까 난 넣어서 she not full. 오케이. 그다음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hungry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너는 언제 배고프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너는 배고프다가 누가 다 줘. 그럼 너는 배고프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종류 중에서 그렇죠. 배고프다라는 하다시는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너는 배고프다는 어떻게 표현하고? 너는 배고프다. You. 오케이. 그렇죠. 방금 비동사라 해놓고 비동사 너무 곤란하죠. 그래, 너는 배고프다. You are hungry. 그러면 첫 단계. 넌 배고프니? Are you hungry?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are you hungry? When are you hungry?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잠에서 깨어날 때 배가 고프다. I am hungry when I wake up. I am hungry when I wake up.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나는 배고프다. When I wake up. 자, when I wake up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깰 때란 뜻이죠?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웬에 대한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장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저이 웬이 지금까지 서희가 알고 있는 웬의 뜻은 이 뜻이죠. 근데 이뜻 말고 또 다른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 문장으로 알려주고 싶어요. 이 여기서 웬의 뜻이 뭔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웨이크업의 뜻이 뭘까부터 생각해볼까요? 웨이크업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깨다, 일어나다라는 뜻의 무슨 시예요, 이거? 하다시죠. 그럼 여기에 I wake up을 두면 이게 누가다야, 누가다. I wake up. 나는 깬다. 나는 깬다. 그쵸? 자, when이 없다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냥 I wake up만 보고. I wake up은 나는 깬다. 이 뜻인데, I wake up. 요 앞에다가 when을 붙여놨더니, when I wake up이 나는 깬다가 아니고, 내가 깰 때로 바뀌었어. 그러면 when의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다?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어요. 자, I wake up은 내가 깬다인데, 누가다입니다, 누가다. 내가 깬다는데 그 앞에 when을 붙여놓으니까 누가다 앞에 when을 붙이니까 누가 뭐뭐 할 때야. 이거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I wake up은 묻지 않는 말이 누가다지 뭐냐. 그렇죠? when이 언제란 뜻이 되려면 when
you go? 자, do you go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는 말이죠. 그럴 때만 when이 언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언제 너는 가니? 근데 이거 없어졌어. 그러면 이거 다시 누가 다죠? 그러면 너는 간다야. 그리고 묻지 않는 말이고 물음표 없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when you go는 무슨 뜻이 된다? 네가 갈 때. 알겠습니까? when이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이고 뭐 너무 특이한 게 많네. When I wake up이 내가 깰 때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언제? 라는 질문과 어울리네. 언제 내가 깰 때. 이두 말은 서로 어울리죠. 그래서 앞에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두군요, 이게. 이게 you로 바뀌면 얘는 뭐로 바뀌겠어? are로 바뀌겠지. When do you hungry야? When are you hungry야? 자, 제가 선생님이 서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언제 are you 하고 언제 do you 하는지를 구분하라는 걸 수업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When are you hungry지? When do you hungry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hungry가 무슨 하다시도 아닌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한 거다. 뭐라고 묻고? When are you hungry? 그랬더니 그렇죠. I am hungry when I wake up.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아빠는 용감하시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누가 다부터 만드니까 너의 아빠가 용감하다부터 만들죠. 그렇죠? 너의 아빠 안 만들어봤어? 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둘중 뭐? 비동사죠. 용감하다는 없고 대신에 용감한이란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만들 준비됐네요. 너의 아빠가 용감하다는 뭐예요? Your dad is so brave. A가 A 됐습니다. Your dad is brave. 누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니 만들면 끝나네요. 너의 아빠는 용감하시니? 그쵸. Is your dad brave? Is he brave? Is your dad brave?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아빠 대신에 당연히 이거 안 쓰고 대신 뭐 써요? He를 쓰겠죠. 그래서 대답이 he가 들어있는 이런 대답이 됐죠. 그렇죠. Yes,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Yes. He is not cowar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남자아이는 겁 많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누가다. 그 남자아이는 겁 많다부터 만들죠. 그러면 그 남자아이 안만 길어봤자? He죠.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 그 남자아이는 겁 많다는 둘중 뭐? 그렇죠. 어떤 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것만은 배운 적 있지. 것만 타는 내가 가르쳐 준적 없어. 준비됐네요. 그 남자아이가 것만 타. 더. 보이잖아요. 보이. 더. 더 보이 이즈. Coward, coward, coward. 누가 다 만들었네요. 누가 니 만들면 끝나네요. 그 남자아이는 겁 많니? Is the boy coward? Is the boy coward? 그럼 얘 대신에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은 더 보이 자리에 대신 뭐 써요? He를 쓰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할 차례인데요. 그 달리기 선수들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 사람들 데이죠. 그럼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알죠. 그러면 준비된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오케이. 준비가 안돼 있군요. 오케이. 8문장 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10문장 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전번보다 두 문장 줄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